디스크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인대를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 자세를 틀어진 걸 집에서 이렇게 배워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토탈하면 80%는 아주 만족하고, 네. 20%는 뭐 만족은 안 하지만, 한 10% 그 중에 또 반은 어느 정도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네. 좋은데, 네. 좀 섭섭한 거, 노력에 비해서. 그러면은 지금 병 운영하신 지가 몇 년 차시죠? 지금 22년 됐습니다. 22년 됐고. 네네. 그럼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요법 굉장히 좀 약간 저희 환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배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네. 운동요법이 이제 어떤 운동요법을 또 배우느냐. 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면 코어요법,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요법으로 갈 거고, 디스크를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하면 디스크를 넣어주는 요법, 아까 맥켄지 운동부터 해서 이렇게 갈 거고, 골반이 되게 틀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목이라든지 일자목이라든지 허리가 골반이 틀어진 경우는 이제 골반 틀어진 거를 배워서 어떻게 내가 틀어진 방향을 해서 그걸 틀어진 걸 혼자서 맞출 수 있는 방법. 처음에는 네. 이제 교정을 해줄 거고 여기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근데 사실 교정은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네. 그 다음에 유지는 자기가 혼자 노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을 키우고 틀어진 걸 자기가 맞추는 요법들을 또 있죠. 운동 요법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진짜 많은 비술 치료법들이 있고 운동도 다 포함되고 네. 아까 얘기했던 신경성형술, 예, 뭐 레이저, 예, 고주파, 내시경, 내시경 뭐, 예, 풍선, 뭐 여러 가지. 풍선요법, 예. 그걸 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한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통증을 잘 못 참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디스크가 너무 풍부해서 좀 디스크 조금 없애줘도 관계없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MRI하고 증상하고 신경 손상 여부에 따라서 빨리 너무 빨리 손상이 많아서 이건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레이저를 직접 써서 없애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협착하고 디스크가 같이 있어서 네. 협착이 더 증상은 그렇지만 그 협착이 더 심한 사람들은 좀 넓히는 데 주가 될 거고. 네. 왜냐하면 협착과 디스크가 노화되면 같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원래 협착이 있었는데 증상이 없었는데 디스크가 눌러서 증상은 협착이지만 주는 디스크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러니까 협착 증상은 주로 걸을 때 아픈 건데 네. 사실은 걸을 때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MRI를 보나 이런 거 보면 디스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네. 협착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협착증이지만 디스크에 초점을 줘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MRI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해 주느냐가 사실은 치료의 묘미죠.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랜 경험으로 해오신 그런 그렇죠. 것이 가능하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갑자기 듣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텐데 비수술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만족스럽다.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다. 수술 안 하고도 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네. 한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단순히 비수술 요법만으로는 그렇게 만족도를 100% 주지는 못합니다. 네. 네. 근데 전체적인 비수술을 통해서 하면은 80%까지는 아주 만족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 예,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운동도 쓰고, 운동도, 네. 뭐, 네. 운동도 네. 배워서 가르쳐 주고, 본인도 네. 노력을 하고, 네. 디스크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인대를 강화시켜 줄 수도 있고, 자세를 틀어진 걸 집에서 이렇게 배워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토탈하면 80%는 아주 만족하고, 네. 20%는 뭐, 만족은 안 하지만, 한 10% 그 중에 또 반은 어느 정도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네. 좋은데 네. 좀 섭섭한 거 노력에 비해서 네. 그리고 10%는 뭐 다른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건 이제 다 해도 안 되니까 수술인데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수술해도 안 되는데 또 비수술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약물이라든지 민감성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섬유근육통 전신이 아픈데 그렇죠. 허리가 또 아프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다른 만성 통증이 있어서 통증이 너무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디스크 아무것도 아닌데 아프다 그러죠. 예, 네, 뭐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전에 50대 하는 분은 차력사예요. 근육 엄청 좋죠. 시력 엄청 좋죠. 차력사. 차력사 엄청 네. 좋죠. 근데도 맨날 아프다 그래요. MRI 상에 좋아졌어요. 디스크 들어갔어요. 근데도 나는 인대 강화도 했어요. 근데도 아프다 그래요. 뭐 근력도 좋아요. 네. 시술했어요. 근데도 통증이 조금은 나는데 계속 아프다 그랬더니 그런 분들은 약물로 민감성 약을 써도 너무너무 좋아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탈리 전체로 봐야지 하나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반대로 딱 보시기에 아 이건 정말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 환자는 비수술을 안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도 뭐 하루에면 몇 명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정말 비수술을 원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경우, 제일 목 디스크 같은 경우 다리 힘이 빠져서 다리가 계단을 내려올 때 뻗청 다리처럼 휘청휘청 거려요. 근데 손끝만 저려. 통증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는 통증이 없으니 수술하기를 싫어하죠. 그렇죠. 아픈 네. 데는 없어요. 네. 손끝만 약간 저리고 계단 내려올 때 다리 힘만 빠지는 경우. 이럴 때는 사지마비가 곧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목 수술을 해야 되고요. 아. 허리 쪽으로 얘기하면은 소변장애, 소변을 봐도 잘 자주 보는 거 말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게 나오고 그게 허리가 가운데 쪽으로 눌릴 땐 그렇거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엉덩이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 힘이 발목 힘이 빠지고 이런 경우는 수술해야 되고 특히나 위쪽으로 4, 5번은 발목 힘이지만 3, 4번으로 가면 이제 무릎 힘이고 아. 2, 3번으로 가면은 다리 전체 힘이 빠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 네. 등 쪽으로 가면은 아픈 데는 별로 없는데 걷지를 못해 휘청거려. 그래서 뭐 머리 검사도 해보고 목 검사도 해보고 허리 검사도 했는데 다 이상이 없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고기만 빠뜨린 거예요. 흉추만. 아 흉추. 네, 흉추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경우 흉추 쪽에서 오는 다리 마비는 수술하지 않으면 잘 안 났어요. 아 그런 경우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래도 수술을 처음부터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네. 재발 때문에. 아 이게 퇴행성이다 보니까 허리 질환은 네. 목이라든 이런 건 다 재발 그러니까 퇴행성이다 보니까 퇴행은 늙어간다는 얘기고 수술하면 수술한 데부터 또 늙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관리를 해도 늙어가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술은 척추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지만 꼭 필요하지 꼭이라고 해야 되죠. 그거 아니라면은 비수술도 한번 꼭 생각하는 게 맞다. 아, 좀 깔끔하게 정리를 맹장하고는 다르다. 아 그렇죠. 맹장은 비수술이 절대 없잖아요. 네. 수술해야만 낫는 거예요. 아니요, 맹장도 염증 네. 있는 경우는 항생제를 써서 나으면 네. 되지만 굉장히 드물죠. 네, 드물죠. 그런 경우는 네, 거의 드물죠. 네. 지금 척추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최대한으로 비수술을 먼저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예,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도 또 퇴행성에서 오기 때문에 예, 재발이 될 수 있어서 때문에. 예.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척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비수술이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게 질문을 주시는데 시원하게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회장님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